4시 56분 현재 적색 이상으로 확대 발령합니다. 지진으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손상돼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부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 적색 비상이 발령된 훈련 상황. 적색 비상이 발령되면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민 4,200여 명은 30km 밖 구호소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월성 본부도 곧바로 비상 대응 조치에 들어갑니다. 우선 이동형 펌프차가 출동해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냉각재인 물을 공급합니다. 또 발전소 안과 밖이 정전된 상황에서 비상발전 차량이 투입돼 발전소 내부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중대한 큰 피해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관계 기관 간의 협업하에 가급적이면은 이 주민들이 충분하게 안전한 상태에서 소개해서 이번 훈련은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기준인 규모 6.5보다 훨씬 강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북 119 특수구조단과 해병 1사단도 참여해 황산 탱크 폭발에 따른 인명 구조와 제염 차량 운영 시범 등을 선보였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